우리는 지난주부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여전히 큰 아픔 가운데 있죠. 지난주 월요일날 이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죽어가고 건물 잔해더미에 깔려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오전에 잔해더미에 깔려있는 7살 정도 되는 저희 지 또래죠. 그 아이가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그 잔해더미 밑에서 간절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처절한 사진 한 장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그 7살짜리 여자아이가 느낄 그 고통과 그 무서움과 슬픔, 외로움, 아픔들,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그 동생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들이 한꺼번에 다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7살짜리 아이가 지금 천진난만하게 부모님 품에서 즐겁게 놀아야 될 이 아이가 이렇게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 왜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구조의 신호를 보내고 있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물 잔해에 깔려서 죽은 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도 봤죠. 여진이 계속 일어나면서 언제 또 추가적인 붕괴가 일어날지 못하는 상황에서 딸 아이는 이미 건물의 잔해더미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사진도 보면서 그 아비가 느끼고 있을 그 미안함들, 상실감들, 쓸쓸함과 아픔들, 두려움들 고스란히 또 다 느껴지게 되죠.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수요일날 이후에 그 두 장의 사진을 접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튀르키예와 시리아 관련된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떠오르면 빨리 그냥 스크랩해서 넘기고 다른 기사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냈죠.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냥 그런 자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죠. 그리고 누구라도 그런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보고 있노라면, 그 아비가 느낄 그 처절한 아픔을 느끼노라면 그냥 마음 한켠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로서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일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는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저에게 터키로 가서, 튀르키예로 가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면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구조가 필요한 현장에 들어가서 구조하는 일에 열심히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것 같아요. 죽은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그 아비를 그냥 끌어안아 주는 거, 그게 지금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 다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는 건 지금은 아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상처가 남아 있는 상황일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그 외부적인 상황이 좀 많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 자체도 불편하게 다가왔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 하나도 이해 안 되고 지금 그 아이의 사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눈물만 줄줄 나는데 여기서 지금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된다고? 아,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한테 원망을 쏟아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저 안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 좀 마음이 되게 불편했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누었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당장 겪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아픔은 아니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만큼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로가 필요한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그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나를 안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그 처절함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지금 당장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계속 나눠 가야겠다는 생각이 또 한편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 없는 아주 평안한 상황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회복이 필요할 때 다시 이 말씀을 꺼내보고 그때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굳건하게 온전히 다시 세워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1장과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1장과 2장의 주된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처녀 시온이라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계속 나오죠.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처녀 시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처녀 시온 간의 대화로 주된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녀 시온이 포로로 잡혀서 아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쭉 묘사합니다. 예전의 영광은 다 떠나버리고 없고 너무 비참해서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최고 절정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빌론 군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처참하게 짓밟혔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런 곳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성소마저 처참하게 짓밟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미들이 굶주림을 못 이기고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게 더 비참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인 거죠.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처녀 시온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죠. 그런데 그들을 돌아보는 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사람들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도시와 성전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늙은 남자들, 젊은 여인들 어떻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에 이런 심판들이 아주 비참하게 임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처녀 시온을 향해서 너는 지금 하나님 말고는 너를 구해주고 도와줄 분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라고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하소연하고 있죠. 제발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런데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처녀 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되받아쳐서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나 안다. 내가 죄지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심판이 나에게 임한 걸 나는 알아. 그런데 너무 심하지 않니?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 처녀 시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1장과 2장의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노라면 처녀 시온에게는 진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 처녀 시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만 이건 진짜 너무하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슬퍼하고 한탄하고 아파하고 자기들 안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밖에는 이들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우리들에게도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다 끝났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넋놓고 앉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고난을 겪는 자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예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단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가가 1장부터 5장까지 있죠. 그런데 그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전부 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처녀 시온의 우부짖음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받는 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고난받는 자가 눈물 흘리는 모습들, 그 안에 있는 그 아픔과 분노들을 쏟아내는 모습들로 예레미야 예가는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듯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입 닫아 혼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처녀 시온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분노를 토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침묵하시는 모습,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전부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그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겪는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계시면서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고 모든 눈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처녀 시온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가운데서 구원해내시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굶주리고 목말라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도 듣고 계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40년 동안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힐 때도 있었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힐 때 이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구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녀 시온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처녀 시온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신 겁니까? 아니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처녀 시온은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고요. 구원의 손들을 그들에게 내미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3장 9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쉽게 이렇게 결론 내려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내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위로 웃기고 있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났던 적이 없다, 너희를 버렸던 적이 없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배반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으셨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계속 모세가 이렇게 빼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1장 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붙들고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들어가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입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저것들이 내말잘 들을까? 모세가 이끌 때도 말안 들어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이었는데 내가 모세만큼 할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근심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너 내가 붙들고 너를 나의 종으로 쓸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구약 성경에만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영원토록 내가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순환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런데 내가 올라가는 곳으로 끝나지 않아. 다시 너희들 가운데로 와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의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다시 온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들, 우리의 기쁨들, 우리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그 무엇도 나와 너희들의 사이를 끊을 수 없어.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영적인 것이나 권력자들이나 그 무엇도 나와 너희들을 끊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겠다,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약속하셨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침묵할 때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야.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의 아픔을 보고 있어. 너희들의 슬픔을 보고 있어.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어. 내가 언젠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위로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합당한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고 나를 온전케 세우실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드러지게 성경에 나타나는 성품,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건 굉장히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예, 하나님 성품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굉장히 거북하죠. 무섭고 어이씨 그 하나님 진짜 어이씨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것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만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심판적인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가운데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내신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면 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과 공의를 찬양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시편 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9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 심판을 지나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고 그의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깃들 때 그때 다윗이 자기에게 임했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진 그 은혜들을 찬양하며 지은 시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무섭게 자기에게 다가오셨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의로우심으로 공의로우심으로 자기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구원해 내신 것까지 그 시편 9편 안에 다 담겨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고백하고 있다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편 36편을 읽어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에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시편 36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시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와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만들어서 노래하죠. 그리고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묻으셨고 수장시키셨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의 그 시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심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죽음의 늪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한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한 부분의 모습만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만 보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 밖에 다른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야. 얘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의로우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서운 하나님만 보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7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들은 똑같이 누리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그분께 등을 돌리고 배반한 자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똑같이 선포해 주는 것이라.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심판의 모습만 보인다 할지라도 아, 이 하나님의 모습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부분이 또 남아있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를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그의 구원에 신실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 가운데 신실하게 나타났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라도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임을 기억하고 고통과 고난과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아, 그분이 우리를 보라는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거야. 이것까지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한 시기를 우리는 BC 586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BC 586년이면 대략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대략적으로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은 600년 전에 처녀 시온이 당한 고통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비참했고 더 고통스러웠고 더 아프고 더 슬픈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이해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일들이 진짜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에게 심판받으시죠. 예수 믿는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첫 번째 포인트에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아픔을 친히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뭐라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안에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는 진짜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그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이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 여러분, 처녀 시온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들 공감이 되고, 아 진짜 힘들었겠다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처녀 시온이 겪었던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처녀 시온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인간적인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겪었던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아픔을 겪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슬픔과 그 아픔들, 그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좀 잘 견디고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정말 크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고통을 같이 겪을 수는 없겠지만, 아 내가 겪고 있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까지도 다 겪으시고 참아주셨는데, 그리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잘 참고 견디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때까지 그냥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가야겠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 격려를 누리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되어지고, 또 마음만 먹으면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이유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또 합당하다고 해도 처녀 시온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메시지들이 잘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크게 보이겠죠?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나누었던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과만 관련된 분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포인트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만 잘 붙들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이 약속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신다. 우리와 언제 어디서든 늘 함께 계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고 선하다. 나에게 좋은 것만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 지금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첫 번째 포인트에서 나누었던
이 부분만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분히 넘쳐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